2024년 하반기 양띠 운세, 행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로 안팎으로 웃음이 넘치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의 양띠 운세를 샅샅이 파헤쳐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띠하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띠인데요. 양띠는 성실하고 또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띠는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많고 배움에 열정적인 성향도 강한데요. 양띠는 남을 속이지 못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면서도 지나치게 얽매이는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띠가 갑진년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양력 8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원칙, 규칙, 법. 조금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무엇이든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꼬이고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쪼록 8월에는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묻어가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거리가 7월보다는 늘어나니 몸이 바빠서 병이 나거나 아니면 무료함이 저조 몸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름이라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니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양력 9월은 혹시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만 더 갖추면 완벽해질 겁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9월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수가 기라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나의 능력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서 역시 김부장님, 역시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비록 안팎으로 역할도 많고 책임도 무거워서 몸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 때문에 바쁘다면 짭짤한 성과금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고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가족들이 나의 노고를 인정하고 믿음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집이 이만큼 굴러가는 건 다 내 덕분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지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특히 하반기의 시작인 9월부터는요, 솔깃한 재앙이 많이 들어와서 기가 쫑긋할 수 있습니다. 운기는 좋지만 모든 재앙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감언이설과 뜬구름 잡는 소리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정확히 하셔서 오르고 또 오르는 일만 있으시면 좋겠네요. 양력 10월, 여름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10월부터 서서히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과를 인정받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찾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대체로 장사를 하시는 분에게 특히 유리한 운세인데요. 한 사람과 닿은 인연이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결국 나의 인맥이 넓어질 것입니다. 재물은 또한 좋은 편인데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후에는 큰 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나의 노력 없이 없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행운은 없으니 부지런히 애를 써야지만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본래 좀스럽게 행동하면 적은 돈밖에 취하지 못하지만 대인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큰 돈이 따르기도 하는 법입니다. 큰 돈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맛있게 먹으시고요.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거나 이미 끝난 일에 미련을 두시거나 힘들게 번 돈을 융에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10원짜리 한 장도 귀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령을 피워서 쉽게 돈을 벌고 싶고 약간의 불법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고 술과 유흥에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야매로 미용시술을 해준다라든가 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라든가 모피코트를 사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에 돈을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운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더 큰 복이 따라올 테니 우매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게 후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양력 11월,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달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에 좋은 운세로 최고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로 좋은 운입니다. 만약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금방 묘수가 떠올라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11월은 유독 대인관계 운이 좋아집니다. 잘난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하거나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해소됩니다. 호가호이라고 해서 호랑이의 권위를 빌려서 이득을 좀 취할 수 있겠네요. 잘하면 나의 지위도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11월에는요, 집에만 있으면 후회할 정도로 활기찬 운이 들어왔습니다. 황금은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카페를 가더라도 좋은 정보를 얻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5천원짜리 커피를 쏘고 5천만원짜리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사교 모임에도 줄기차게 나가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밖에서 재물을 가져와 집안에서 관리만 잘하면 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재운이 들어왔으니 특별히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금전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겁니다. 양력 12월은 날은 춥지만 가정은 따뜻하겠습니다. 11월부터 이른바 가정 평화운이 현관문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손뼉을 치며 기뻐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형제 자매가 화합하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형제 자매 중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모든 식구가 도와주게 되니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애정이 솟아 집안 전체에 사랑이 가득한 12월이 되겠네요. 오늘 갑진년 하반기 양띠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운을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